여러분들은 어떤 계획을 올초에 세우셨었는지 한번 여쭤볼까요? 우리 여기 앞에 언니 먼저 여쭤볼까요? 우리 안경 쓰신 언니. 네. 올초에 나는 올해 이거 꼭 해야지 하고 계획 세우셨던 거 뭐 있었어요? 어떤 거? 아, 대학교 졸업? 아, 지금 몇 학년이신 거야? 가시도록. 편입하셨나 봐요. 다시 들어가셔서 이제 3학년 하고 계신 거. 그럼 올해는 졸업 아니잖아요. 내년이 졸업인데 올해부터 졸업을. 실례가 안 된다면 무슨 과인지 여쭤봐도 될까요? 건축이요. 건축. 아, 정말요? 보기와 다르게 그냥 보기라고 해서 죄송스럽긴 한데 굉장히 그 뭐라 그러죠? 이렇게 자수 이런 거 하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이신데 건축가시라고 하시니까 멋진 그 건물을 지으실 그런 일이 많으시겠군요. 이제 설계하시는. 아, 이번에는 안경 쓰신 분들한테만 여쭤봐야 되겠더라고요. 여기 하얀 옷 입으신 안경 쓰신 오빠한테 여쭤볼까요? 네. 올해 어떤 계획 세우셨었어요? 1월 달에. 네. 돈 많이 벌자. 네. 그 생각하고 계신 그 돈만큼 버셨어요? 현재? 아, 12월 안에 가능할 것 같아요? 불가능하다고 안 하시는 거 보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그 좀 저금통이 채워지신 게 아닌가. 우리 바에 계신 안경 쓰신 분 계신가요? 네. 아, 네, 여기 맨 끝에. 네, 맨 끝에 오빠. 올해 1월 달에 어떤 계획 세우셨어요? 원하는 회사에 입사. 아, 원하는 회사에 입사. 그 지금은 아직 안 되셨어요, 그럼? 아, 입사하셨어요? 오, 그러면은 계획대로 딱 이루셨네요. 박수 한번 크게 쳐드리죠. 원하는 회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한 일 아닌가요? 네. 우리 저쪽에 지금 오신 오빠들 중에 제일 잘생긴 오빠한테 여쭤볼게요. 네. 올 초에 어떤 계획 세우셨었어요? 네. 네, 잘생기신 분이 답하시면 돼요. 제가 노안이라 잘 안 보여요. 네. 어떤 계획 세우셨었어요, 올 초에? 저희 작년 말에 결혼해가지고. 아, 진짜요? 아. 이제 그러면. 박수! 작년 연말이면은 12월 달에 하셨어요? 네. 아, 그러시군요. 1년 된 소감을 여자분께 한번 여쭤볼게요. 1년 된 소감을 내 남자의 단점 하나 얘기해 주세요. 단점. 없어요? 내 남자의 장점 하나 얘기해 주세요. 아직까지 하트 뿜뿜이신 것 같아요. 그 바로 없다고, 단점이 없다고 하시는데, 와. 장점은 뭘까요, 그러면? 네, 잘생겼다고. 네. 1년 정도 되면, 좀 싸우기 시작할 것 같은데, 저분들은 아직 아니신가 봐요. 너무 좋으신가 봐요. 아우, 부럽네요. 아. 또 다른 분 한 분 더 여쭤볼까요? 아, 네. 어느 분께 여쭤볼까요? 여기 앞에 계신 언니한테 한 번 더 여쭤볼까요? 네, 마주보고 계신 언니한테. 올 초에 어떤 계획 세우셨었어요? 아, 그 신뢰가 안 된다면 뭐에서 뭐로 승진을? 사업에서 주문. 아, 그 이루셨어요? 아직 평가 중. 아, 지금? 그럼 언제 그게 발표가 돼요? 아, 1월 달에 그 인사 달이군요. 우리 저 언니 주임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박수 한번 크게, 응원의 박수 한번 주시죠. 아, 회사에서 그, 승진이라는 거는 회사 다니는 분들께는 가장 큰 목표잖아요. 저도
제가 그 가수 이름을 김대리로 지은 이유가 제가 대리로 13년 동안 있었어요. 이제 저도 물론 이제 주임 거쳐서 저는 이제 특이하게 주임을 안 거치고 대리가 된 케이스거든요. 회사에서 처음으로. 네. 그런데 그랬던 반면에 그 대리라는 직급을 그 사정 때문에, 육아 때문에, 또 아이 때문에 회사를 할 수 없이 그만둬야 돼서 다른 회사로 옮겼는데 그 회사는 대리라는 여직원에게 대리라는 직급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. 규정에 없대요. 그래서 그냥 주임을 주더라고요. 그래도 다시 또 다른 회사에 가서는 또 이제 다시 대리로. 그래서 총 그 대리로 있었던 기간이 13년 정도 돼요. 제가 직장 생활 한 30년 정도 했는데 그 중에 13년이 김대리로 있었어요. 물론 이제 그만둘 때는 김과장, 김부장까지 하긴 했지만, 네. 저도 이제 그만둔 지 한 3년, 4년 됐거든요. 제가 이제 가게를 같이 하면서 그만두게 됐는데, 그래서 그 주임, 대리, 그때 일을 하시는 분들의 그 마음을 저는 너무 잘 압니다. 네,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내가 인정받는 그 순간이잖아요. 요즘에는 또 막 이렇게 업무 평가를 막 또 회사에서는 되게 공정하다고 하지만 사실 직원의 입장에서 그 느낄 때는 저게 과연 공정한가 그런 생각 들잖아요. 인사 발표 나고 나서. 아무튼, 그래서 제가 그 제 앨범에도 살짝 나레이션을 넣긴 했는데 앞으로는 사장으로 살겠다.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사표 쓰고 나왔는데요. 여러분들도 뭔가를 좀 꿈꾸고 계시는 일을 이렇게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는 아까 저한테 쪽지 주신 것처럼 글로 쓰는 게 더 50% 정도 빨리 그 목표에 다다를 수 있다고 해요. 통계상. 그리고 글로 쓰는 것보다는 또 말로 하는 게 50%가 더 빨리 갈 수 있대요. 그리고 말로 하는 것보다는 그 글로 쓴 거를 벽에 붙여놓고 매일매일 읊조리면 또 더 빨리 갈 수 있다고 하거든요. 올해 아직 못 이루신 분들은 우리 언니는 승진, 주임 이렇게 쓰셔가지고 휴대폰 모자 액정 같은 데다가 이렇게 하고 항상 보시고 그 꿈꾸면 된다 뭐 그런 말 있잖아요. 그런 게 저도 사실 여기 클라비스 제가 인수할 때 한 3년 전쯤에 제가 우연히 손님으로 왔다가 언젠가 내가 여유가 생기면 이런 가게에서 넓은 데서 노래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만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전에 운영하던 가게가 그 팔리는 그 시점에서 여기 사장님이 가게를 내놓으셨어요. 그래서 제가 정말 말하는 대로 된 것처럼 그렇게 지금 클라비스를 제가 운영하고 있을 줄은. 네, 제가 여기 2018년도에 손님으로 우연히 왔었거든요. 인테리어 한 곳 보려고 저희 가게 인테리어 좀 도움받으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.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있는 그 일들이 정말 될까 그렇기도 하지만 또 자꾸 생각하고 자꾸 말하고 자꾸 다짐을 하고 그러면 언젠가는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. 여러분들께 올해 아직 못 이루셨지만 아직 한 달 남았잖아요. 네. 저 오빠는 취직하셨다고 하니까 좋고 이 언니는 혹시라도 올해 안에 바로 누가 그런 승진 소식을 좀 미리 네, 뒷구멍으로 좀 전해준다든지 그런 일이 또 저 오빠는 또 복권이라도 맞으시던가 뭔가 하여튼 뭐 그런 좋은 돈 버는 일이 생기셨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들의 꿈을 위해서 이번 곡은 꿈이라는 곡 전해드려 볼게요. 아주 오래된 곡이긴 한데 조용필 씨의 노래인데 이무진 씨가 또 리메이크해서 부르시기도 하셨죠. 이곡 전해드려 볼게요. 조용필 씨의 노래인데요. 꿈이라는 곡. 여러분들의 꿈을 응원하겠습니다. 저도.
감사합니다. 조용필 씨 노래인데요. 감사합니다. 꿈 전해드렸고요.